안녕하세요. 드림얼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이 예쁜 반지를 같이 만들어봐요. 그 전에 지난 썬데이가 캐나다의 어머니 날이었거든요. 요즘에 다육이 영상 보면서 관심이 좀 생겼는데 아들이 어머니 날 선물로 이 다육이를 딱 가져온 거 있죠?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우는데 이거는 한번 잘 키워보려고요. 예쁘죠? 오늘 반지는 이 말린 꽃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이 꽃은 우리 시어머니가 키우시는 저 다육이에서 떨어진 걸 제가 주워왔어요. 꽃 폈을 때 굉장히 예뻤는데 사진은 찍지 못했어요. 그리고 반지 위에 올라갈 잼을 만들 몰드가 필요한데 이 몰드는 여러분 절대 사지 마세요. 이게 달라붙어서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이 몰드에서 저 모양을 만들 거예요. 물점들 레진을 좀 따라 넣고 저 꽃잎을 가위로 좀 오려서 레진 안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글리터, 하얀 글리터도 조금 넣어줬어요. 좀 반짝이도록. 그래서 저 몰드 안에 채워 넣어주고 그리고 물점도 레진으로 탑까지 채워주시고요. 자, 나왔네요. 색이 참 예쁘죠? 하얀색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어도 더 예쁠 뻔했네요. 큐빅 체인으로 가위를 둘러줄 거예요. 알맞은 길이로 잘라서 물점도 레진을 묻혀서 저 가에 뺑 둘러서 붙여줘요. 저 옆에 튀어나온 레진들은 이렇게 손톱으로 잘라주면은 다 떨어져요. 뒤에 레진을 붙여서 큐빅 체인이 스트롱하게 붙도록 해줄 건데 저 잼하고 큐빅 사이에 구멍이 있으면은 레진이 새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발라주고 두 번째로 이제 레진을 듬뿍 넣어서 저렇게 잘 붙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로 반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와이어는 silver plated 18 gauge 썼고요. 그리고 길이는 15cm 정도 해서 잘라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반지 만든 거하고 방법은 같아요. 잼을 올려줄 트레이를 먼저 만들어줘요. 라운드 노즈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저 잼 밑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맨드럴이 있으신 분은 봉에 말아서 만드셔도 되고 저는 아직 구입이 안 된 상태라 저렇게 봉을 이용해서 반지 모양을 잡아줬고요. 그리고 다른 쪽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 만들어줘서 프리 사이즈를 해줬고요. 그리고 저 트레이 부분은 잼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반듯하게 플랫 노즈 플라이어로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리고 저 잼 뒤에 물점도 레진을 묻혀서 저 트레이 위에다 놓고 붙여줘요. 큐어링을 해서 붙여줘요. 자, 살짝 붙었죠? 이번에는 레진을 좀 더 부어주고 그리고 잘 붙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완성이에요. 어떠세요? 괜찮나요? 이게 프리 사이즈라 검지에도 들어가고 약지에도 들어가고 엄지까지 손가락 두께에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저 프리 사이즈예요. 다 만들고 나서 딸아이한테 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럼 오늘도 풍요롭고 건강한 삶에 감사하면서 우리 행복한 삶을 같이 누려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